워스워크탭 전세계에 계신 와디의 신발장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디입니다. 오늘은 플라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플라코에서 보내주신 제품으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코는 미국에서 아마도 몸집이 가장 큰 스니커 매장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아트모스도 인수를 했고요. 근데 이 플라코에서 저한테 보내주신 이 패키지가 여러분들께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시면은 와 나이키랑 다크룸이랑 플라코랑 뭔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튠드웨어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사실 플라코에서 요즘 가장 힘을 주는 신발 중에 하나가 구 맥스 플러스 현 튠드웨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가 이 튠드웨어 25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보내주셨습니다. The Heart of Sneakers라고 쓰여져 있고요. 요 박스 안에 보면 먼저 이거 전면 3M 반짝반짝 스카치 여기 다크룸이라고 쓰여져 있고 여기에 플라코 스티키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도 다크룸의 그 구성원들이 이 튠드웨어를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모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이 튠드웨어가 굉장히 앞으로 좀 유명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편하고 독특한 실루엣에다가 뭐 켄달 제너나 해외 셀러브리티도 많이 신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튠드웨어를 굉장히 좋아하고 어콜드홀이랑 콜라보도 진행을 했고요. 이번에 다크룸이랑 이렇게 콜라보도 나오면서 저는 좀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은 인비테이션 바로 오늘 11월 10일 5시부터 9시까지 플라코 명동 엠플라자에 있는 플라코 지점에서 25주년 파티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요거는 그 인비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튠드웨어 Stay Tuned 라고 하는 책인데 요거는 플라코 Friends and Family 지인들에게만 보내준 책자이고 아마 이 책과 모자 그리고 튠드웨어와 다크룸의 콜라보레이션한 그 신발 이런 것들을 플라코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플라코 인스타그램 집중해서 보셔서 응모하셔서 그 역사적인 콜라보레이션 신발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스니커 프리커라고 하는 신발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잡지사죠. 거기와 함께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튠드웨어의 모든 것들을 집대성 해놓은 신발이다. 튠드웨어는 사실 옛날에 맥스 플러스라고 불렀는데 바로 요 컬러. 요 컬러들이 그 당시에 좀 힙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맥스 97이랑 맥스 98이 너무나 인기가 많고 비싸지면서 사실 당시에는 약간 맥스 97, 98의 대용 정도로 여겨졌던 그런 신발인데 지금은 오히려 맥스류 중에서는 지금 튠드웨어가 가장 그래도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책자도 튠드웨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 화면들이 스니커 프리커는 굉장히 오래된 잡지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아카이브에서 쭉 퍼와 만든 걸로 보여지고요. 튠드웨어를 알고 싶다 라고 하면은 책자를 구매하셔서 보시는 것도 재밌겠다. 이건 근데 사진 화보 자체로도 아카이빙 되어 있는 사진들이기 때문에 어떤 영감을 얻을 때나 할 때 여러분들이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크룸 정형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막 신발들이 이렇게 쫙 쌓여있는 게 다 튠드웨어고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외길 인생 튠드웨어 외길 인생 그래서 이렇게 진행됐다 라는 거. 그리고 신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보 제품 아니고요. 아마도 플라코 익스클루시브일 것 같은데 이 제품이 튠드웨어 제품입니다. 박스 안에 뭐라고 써있냐? 에어 맥스 플러스 애니버서리. 원래 이름이 맥스 플러스였거든요. 그래서 맥스 플러스 기념일이라는 겁니다. 1998년에 런칭했고 완전히 베이직한 대명사였다. 리코 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게 영어로는 샤크. 상어라는 뜻인데 얘 별명이었다고 해요. 전 처음 안 사시면 저희는 맥풀 불렀는데 어쨌든 상어라는 별명답게 지금 1998년 탄생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라고 대충 쓰여져 있습니다. 속지를 보시면은 처음에 디자인 스케치인 것 같아요. 디자인 스케치들이 재미있게 속지를 장식을 하고 있고 이것만 봐도 나이키가 얼마나 이 튠드웨어를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튠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눈에 보이는 에어
전장 전체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디자인이었고, 이 팀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붙어 있는 이 색상, 이 나일론 소재 위에 입혀져 있는 색상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색상은 아까 이 책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두 개가 가장 유명한 컬러입니다. 오지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좀 부담스러운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올블랙이나 올화이트 신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올화이트는 여기 때가 조금 잘 타는 편입니다. 그래서 올블랙을 저는 조금 더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그래도 화려한 컬러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제품도 굉장히 예쁘게 나왔다. 근데 제가 제일 갖고 싶은 건 사실 다크룸과 콜라보레이션 제품이에요. 사진 보시면은 다크룸의 암실, 다크룸이 암실이잖아요. 암실이라고 하는 로고가 이 안쪽에 쫙 프린팅이 되어 있는데 그게 3D 스카치로 빵빵 터지거든요. 그걸 너무 갖고 싶다, 잘 만들었더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제품은 바깥은 파란색 계통, 안에는 빨간색 계통이죠. 그래서 바깥에 봤을 때는 파란색인데 안에는 빨간색으로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걸을 때 이렇게 걷잖아요. 그러면은 파란색, 빨간색 약간 양발이 다른 그런 느낌이다. 오늘 10일날 오후 5시부터 9시인데 쿡이랑 사이먼 도미닉의 공연도 예정되어 있다니까 명동 근처이신 분들은 지금 달려가시면 되겠고요. 기간이 있습니다. 25주년 이제 파티 기간이 있는데 그때에 풋라코에서 어떤 걸 구매하시면 응모권을 드리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추첨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노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튠드웨어는 나이키에서 가지고 있는 이 신발에 쓰여져 있는 그 기술 이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나이키 에어, 나이키 에어라고 쓰여져 있고요. 과연 이 맥스 플러스 튠드웨어의 봄은 다시 올 것인가? 착샷 한번 보고 오실게요. 끝에 에글립 부분이 노란색으로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포인트가 되고요. 제가 조던 1 280, 에어포스 1 275 신는데 에어맥스 튠드웨어는 275 정 사이즈로 가도 괜찮습니다. 발볼이 저는 약간 있어요. 괜찮고 쿠셔닝 좋고 디자인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요즘에는 이 튠드웨어가 좀 트렌디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마음에 들고, 사실 이게 막 어디 가서 품절되고 막 이런 제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풋라커 매장 가셔가지고 신어보고 본인 사이즈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에어맥스 플러스 튠드웨어 사이즈는 몇이다, 이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착샷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편안하게 잘 신고 있는 모델이라서 좀 추천을 드리는 바이고, 요즘에 나이키에서 뭐 살까 할 때 저는 사실 1번으로 튠드웨어나 P6000 뭐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 생각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신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We'll be right back.